중국 축구계가 사정 당국의 부패 수사로 풍비박산이 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이 무산되자마자 리티에 감독을 바로 체포했는데 중국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감독부터 선수까지 모두 체포해서 처벌해라 라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영웅에서 졸지에 부정부패 체육인이 된 리티에 감독은 동상까지 뽑히는 등 완전히 시범 케이스로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축구는 희망도 없고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이 없다 라는 냉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피파가 2026년 월드컵에 중국이 본선 진출하도록 48개국으로 늘리는 등 많은 꼼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베트남 등 많은 국가를 이기고 8개국 안에 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인들이 중국 축구계에 온갖 화풀이를 다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중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중국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리티의 국가대표 감독을 부패 혐의로 체포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참가했던 축구 영웅을 본선 진출 실패에 책임이 있다며 희생양으로 삼고 주변을 다 뒤지는 조사를 받게 한 것입니다. 리티에 감독은 지난해 12월 카타르 월드컵 예선 당시 성적 부진을 이유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개막과 함께 엄중한 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중국 사정당국은 리티에 감독을 체포한 이후에도 축구계 전반에 대한 감찰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티에는 2019년에 프로팀 감독 시절 승부를 조작했고 국가대표 선수 3명을 부정 선발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티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은행에 190억 원이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스포츠 관련 기업 9개에 투자를 한 것도 밝혀졌는데 축구 감독도 제대로 못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연일 리티에가 국가대표팀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 선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축구 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구계가 부패했기 때문에 본선 진출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중국에는 메시와 네이마르와 같은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많다. 그러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부패 범죄가 넘쳐나서 중국 축구 골이 이렇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리티의 감독과 같이 자신의 통장에 돈을 채워넣기 위해서 실력도 없는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부정부패가 없이 진짜 실력이 있는 선수들을 선발해서 훈련하면 벌써 월드컵 본선을 진출하고도 남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중국축구협회는 8일 기존 남녀 축구 국가대표팀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엄격한 동계훈련 요구사항을 코칭 스태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요구사항에는 내년 1월 초에 엄격한 관리 및 어려운 훈련을 실시하도록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동계훈련을 군부대가 관리하고 최악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남자 축구대표팀은 내년 1월 15일에 끝나는 FA컵 이후에 바로 훈련소에 입소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 대표와 여자 대표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협회의 요구사항에는 엄격한, 혹독한, 어려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군 훈련소에서도 최악의 훈련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 축구를 경험한 외국인 지도자들은 중국 축구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 앞으로도 수십 년간 중국 축구가 월드컵에 진출할 가능성은 없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U19를 지도한 독일 지도자 라르스 이세크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축구의 훈련 모습은 로봇 축구라고 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세크는 독일 축구협회의 청소년 부문과 코치 개발 부문에서 수년간 일했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축구협회의 코치 양성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그는 중국 대표팀은 일방적인 패스만 할 뿐 동료에 대한 이해가 없고 공간과 시간, 패스 위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선수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세크는 누구나 13억 인구 중에서 축구를 잘하는 천재 선수 11명을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 라고 말을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먼저 엘리트주의 교육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예외 없이 모두가 입시 준비로 공을 찰 시간이 전혀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최고의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2015년에 완화된 일자녀 정책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부모와 조부모는 아이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축구를 부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스포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칠 우려가 있는 축구를 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녀 정책으로 보호받고 자란 아이들은 이기적인 성향이 있어서 팀워크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부모와 4명의 조부모들은 아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를 항상 강조하면서 보호하며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팀워크에 대해서 가르쳐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팀워크를 성공하지 못했다는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세크는 중국 축구 선수들을 지도해보니 상대에게 쉽게 공을 넘겨주는데 대신 자신에게 공이 오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 라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상대에게 비난을 받거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는데 만약 내가 실수를 하면 모두 비난하고 존경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잘못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낫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축구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지만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외국인 감독들도 많은 돈을 받는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중국축구협회와 국가체육총국, 교육부가 대부분의 계획 수립을 승인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코치 등의 예상 인원을 주장해도 실제 국가에서 승인된 코치의 수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 축구는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으며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중국 슈퍼리그의 지휘봉을 잡았던 오카다 다케시 전 일본 대표팀 감독도 중국 내 권력과 관시가 중국 축구를 망쳤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재능이 있어도 축구판에 뛰어들기 힘들고 어렵게 축구를 시작해도 중국 특유의 관시 문화에 중도에 그만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떨어져도 연줄과 인연을 강조하며 감독과 코치에게 뇌물을 주는 부모의 아이가 주전으로 뛰는 악습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전폭적으로 뒤를 밀어주는 선수가 끝까지 살아남고 능력이 출중해도 돈이 없는 선수는 경쟁에서 도태돼 조용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답답한 피파가 나섰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2026년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 수는 48개국으로 늘어납니다. 그동안 한국, 이란,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5강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독점해왔습니다. 피파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본선 진출의 기회를 주고 싶어 했는데 특히 중국과 인도를 배려한 측면이 강합니다. 이렇게 아시아 티켓이 8장으로 늘어났는데도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베트남 등의 나라가 본선 진출을 하게 되면 아마 중국에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여러 명이 체포될 것이고 또 군사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